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제가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어제 수도권 제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뭐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3기 신도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어떻게 그 신도시는 진행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또는 투자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번 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발표된 41곳의 도시 중 가장 큰 것만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곳이 남양주, 하남,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알고 보면 서울입니다. 이게 한강이고요. 자, 1기 신도시는 이제 일산과 그리고 분당이었죠. 그리고 2기는 조금 뭐 파주 신도시, 김포 신도시, 검단지구, 뭐 수원 동탄, 뭐 판교 많이 있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3기는 어디냐? 일단 여기 이제 양주죠, 양주. 이거를 뚝 나눠서 북으로는 그냥 양주, 밑으로는 남양주라는 말을 붙였죠. 한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 밑에 하남이죠. 그리고 사당 밑에 큰 남태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과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 여기 있죠. 김포공항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긴 어디예요? 의정부. 여긴 일산이니까 여긴 덕양구. 여긴 파주시. 요 위로는 연천. 의정부하고 양주, 그 위에는 동두천, 그리고 연천 이렇게 올라가죠. 요 위에는 김포구요. 아, 잘 그렸어요. 예. 자, 남양주, 하남, 그리고 과천, 계양. 이렇게 크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제재가 심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공무원 담당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기는 앞으로 개발이 될 도시다 보니까 지금 건물을 짓거나 뭐 개발을 해도 오래 갖고 있거나 오래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재산 보호차 이제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내가 옆에서 쑥 보면 그걸 개발하고 건물 짓고 막 그러버리면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되는데 이 보상가가 많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게 굉장히 규제가 심하게 들어올 거고, 두 번째는 투자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부활할 겁니다. 이미 있는 곳이 또 많이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이제 정말 실수요자가 아니면 이 동네는 이제 토지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긍정적인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긍정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긍정입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거는 짚고 넘어가면, 경매는, 우리 경매하는 사람이죠?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가 없죠. 경매 낙찰은 토지거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 결정으로, 즉 낙찰 허가로 토지거래 허가를 가늠한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즉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 신도시 지역에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긍정적인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며 우리한테 좋은 게 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발표를 하고 거기가 완벽하게 조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큰 장기적인 투자를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에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서 빠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살 타이밍이냐? 자, 지금 발표가 돼갖고 온 국민들이, 온 국민은 아니겠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분들은 굉장히 그 뭐 관심의 대상일 겁니다.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여기서 그려볼까요?
언제나 부동산은 오르지만 항상 파도를 타면서 오른다. 이 파도의 정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굉장히 조성이 오래 걸린다. 그 예를 또 한번 들어보면 이 파주 신도시가 대표적으로 파주 신도시가 2기 신도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된 2기 신도시인데 2003년에 발표됐단 말이에요.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파주 교화지구, 운정 1지구, 2지구, 3지구 이런데요. 교화 1지구는 준공이 다 끝났고 운정 1지구 끝났고 운정 2지구 지금 입주 중입니다. 그리고 운정 3지구는 지금 토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5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수치상으로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미리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우리는 이 정점에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들 때쯤 가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신도시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되나요? 자, 여기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면 여기는 LH가 보통 수용 방식을 통해서 싹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어떤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건설사에다가 싹 매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건설 업체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해놨죠? 토지거래 허가 묶어놨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1기 신도시와 지금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비해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훨씬 더 서울과 가깝습니다. 자, 대도시 주변에는 항상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도시는 서울입니다. 따라서 이 서울 외곽은 모두 다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앞으로 개발되는 것들, 즉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조성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린벨트는 다들 아시죠? 건물 못 짓는 거, 흔히 말해서. 자, 안녕히 가세요 서울시 이런 거 표지판 보신 적 있죠? 어서 오세요 경기도. 이런 데는 항상 서울에서 빽빽히 막히다가도 갑자기 차가 슉 잘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도심이 다시 시작되면 거기서 좀 또 막히죠. 그 잠깐 동안 그 뚫리는 구간,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주변에 건물이 없기에 차량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그린벨트의 남양주를 개발하는데 현재 그린벨트죠? 그러면 그린벨트에는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당연히 LH도 그 그린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풀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그린벨트였지만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풉니다. 그리고 풀었으니 당연히 집값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집가 상승에 대한 보상을 받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보상이 나간 후에 LH로 갖고 와서 그린벨트를 풉니다. 즉 수익이라면, 굳이 수익을 따지자면 여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제가 수익을 받겠죠. 즉 LH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도시를 구입한다면 지금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돼갖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어떠한 것도 개발 안 되는 그린벨트를 구입하실 겁니다. 제가 2010년, 2005년 이후로 이제 보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뭐예요? 시세껏 주고 세금 다 걷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보상가가 시세껏 나온다는 생각에 그 동네를 많이도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즉 내가 산 값보다 보상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 구리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거기가 제 예상가로는 보상가가 400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매매가가 600씩 됩니다. 아주 미쳤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턱대고 샀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일단 신도시가 되고 여기가 보상이 나오는 보상가와 보상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알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저하게 낮은 가격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내 땅이 개발된다는데 누가 싸게 팝니까? 다들 비싸게 팔고 싶어 하겠지.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요인을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입니다. 경매는 흔히 전문가들이 만든 특수 물건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고압선의 밑에 있는 땅이라든가 선하지 뭐 분묘가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건물 또는 땅만 경매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지분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신도시 내라 할지라도 이런 특수 물건들은 가격이 비쌀 수가 없습니다. 즉 경매가가 많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초보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풀 수 있어야 하지. 법정지상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소송에서 승소해서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도시의 보상은 지분? 뭐 지분이니까 감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 그대로 감정하고 지분인지도 모르죠. 어? 보니까 너네 둘이야? 그럼 너네 둘이 알아서 나눠가죠. 이런 식입니다. 법정지상권? 땅 따로 건물 따로 감정합니다. 그리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즉 우리가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더라도 그 법정지상권의 경험이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의 경험이 없더라도 지분의 경험이 없더라도 보상가는 제대로 나오기에 그리고 경매가는 싸기에 이 신도시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턱대고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한 특수물건으로 싸게 구입을 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수익 낼 수 있고 그 수익이 굉장히 고수익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정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된다. 신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무슨 뭐가 개발된다면 자꾸 거기다 투자를 하셔갖고 특히나 임박해서 하면 더 비싸겠죠? 그 더 비싼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갖고 보상가가 그보다 안 나와서 많은 손해를 보십니다. 첫째, 뭐 개발된다 그래서 무턱대고 산다고 무조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그거 개발되는데 손 놓고 보고 있냐? 그게 아니고 경매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특수물건, 지분이나 선하지나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해결해야 될 이유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끝까지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그 가격에 지분만큼 보상이 나올 거고 법정지상권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감정해서 토지값이 보상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관심을 두지 마라가 아니라 첫째는 주의사항이었지만 두 번째는 거기 신도시 내에 특수물건들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신도시가 들어오면 신도시는 이미 투자자들은 다 빠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건설회사가 조성이 되면 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곳이 일산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약 30년이 지났는데요. 이 30년 동안 아파트 값은 고작 5배 올랐습니다. 물론 아예 집이 없었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금액을 두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 일산 신도시 또는 어떤 신도시든 간에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벌었죠. 다섯 배가 적냐? 이렇게 볼까요? 이 신도시가 있으면 이 신도시가 존재하면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동네는 이 신도시의 외곽입니다. 여기란 얘기입니다. 여기 일산에도 저기 탄현에 이마트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월마트 자리였는데 그게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5만원짜리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갈까요? 한 2천만원은 갑니다. 몇 배예요 그게? 우리 1억에 사갖고 5억이 된 아파트 이런 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도시가 들어오면 신도시를 겨냥하지 말고 신도시의 외곽을 겨냥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언제? 이 신도시도요, 뭐 된다 그랬다가 반드시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 2기 때도 그랬고, 1기 때는 제가 부동산을 갓 시작했던 때다 보니까 그건 빼더라도 2기는 제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오산, 뭐 아산 이런 데도 2기 신도시였거든요. 그거 다 전면 취소돼 버렸습니다. 김포 신도시요, 약 반을 축소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산다? 이 굴곡의 하향점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옵니다. 자, 이 신도시 내가 아니라 신도시 외곽을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만 겨냥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 외곽을 겨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런데 돼야 뭐 100배가 올랐느니 300배가 올랐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순간에 갑부가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외곽이 된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땅이, 이 부동산이 여기에 신도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약간 애매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신도시에 들어가면 보상받아 좋고 빠지면 아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수 없으면 신도시에 편입돼갖고 보상 나오는 거고, 재수, 진짜 재수 좋으면 신도시에 빠져갖고 신도시와 접해 있는 부동산이 된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도시 내는 워낙 부동산 값이 이제 쓱 상승하다 보니까 이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상승하다 보니까 특수물건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도시 안에는 그렇지만 신도시 외곽 아직까지는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이 외곽을 누리셔갖고 여러분들도 2배, 10배, 100배, 300배 수익을 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신도시가 들어온다? 거기 아파트를 분양받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도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신도시뿐만 아니고 어떤 개발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항상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매 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